오늘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 한없이 울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54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뒤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끌려갔고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모두가 흩어졌지만 베드로는 예수 선생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기 두 눈으로 봐야겠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위치 선정입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개역 성경에는 멀찍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 이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나도 붙잡히기는 원치 않기 때문이죠. 제자를 디사이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따르는 자, 팔로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따라간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것처럼 불안한 관계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연인, 언제든지 이혼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부부, 언제든지 사표를 던질 생각으로 다니는 회사, 언제든지 뛰쳐나가고 싶은 아버지 집, 언제든지 그만 나가고 싶은 교회 생활. 다 불안한 것이죠. 나는 지금 내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박수를 받을 때는 주님 곁에 딱 붙어서 제자인 척 했는데 모욕을 당할 때는 멀찍이 떨어져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베드로의 태도가 바로 우리의 태도와 같지 않은가. 축복과 영광의 자리에서는 제자가 되고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서는 철저히 관객이 되는 이 포장된 헌신, 헌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핵심이 없는 매우 불안한 것이죠. 언제 밑바닥이 드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만남, 이 불행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만남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설프게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상처받고 헤어지게 될까봐 사랑도 두렵고 결혼도 두려워하는. 오늘 온누리신문의 안쪽에 보면 최근에 젊은이들이 미혼율이 올라가고 있다. 세상이 화려하고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누군가를 만나 사랑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점 외로움의 장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괜히 교회에 헌신했다가 서로에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나게 될 것이 두려워서 등록도 하지 않는 성도들이 계세요. 주로 2층 천과 3층 천에 많이 계세요. 등록 않고 순례배 나오라고 해도 순례배 안 나. 사역하자고 해도 사역 안 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관계든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엔 상처를 받게 돼 있다. 실망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이죠. 원래부터 관중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가 경기에서 무참히 패해도 물론 아쉽긴 하지만 실망스럽긴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오히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무참히 깨지는 것을 보고 반대로 함께 손가락질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잘하면 막 칭송을 받지만 못하면 그냥 비난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돌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거예요. 환호하던 사람들은 비난하는 소리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교회를 응원하다가 교회를 비난하게 된 사람들도 사실은 같은 심리예요. 그러나 가까이에서 따라갔던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팀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재판정의 이 자리까지 따라갔다가 오늘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 괜히 따라간 게 아닌가. 너무 밀착하면 언제나 어려움이 생겨요.
감당도 못할 테면서 괜히 가까이 다가간 게 아닌가? 물 위를 괜히 걷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빠져들지 않았는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중간에 냉담에 빠지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헌신했다가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하고 교회에 실망하고 그 실망하는 헌신자들이 있어요. 선교지까지 나갔다가 자기를 파송해준 선교 본부에 실망하고 동료 선교사들에게 실망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결혼했다가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깊이 회의를 느끼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베드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55절부터 57절을 보면 사람들이 마당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아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곁에 앉았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앉아있는 것을 본 한 하녀가 그를 빤히 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는 그를 모르오. 대제사장이 집 마당에 사람들이 불을 지폈어요. 이 팔레스타인은 일교차가 워낙 크고 또 예루살렘은 해발고도 800m 정도 되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밤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려고 사람들 곁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따뜻한 기운이 얼어붙은 그의 몸을 녹여주고 기분이 좋아질 즈음에 그 모닥불에 비친 그의 얼굴을 열심히 노려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위축이 된 베드로가 자기 방어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그를 모르오. 나는 그를 모른다. 애들은 가라 큰소리치던 이 베드로, 물 위도 걷던 담대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종족을 감춰버리고 여종 앞에서 비굴해지는 아주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 작은 모닥불이 자기를 추위로부터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를 위험에 노출시켜버렸어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이 이 모닥불 같다. 그 당장에는 우리 몸을 녹여주는 것 같은데 다시 그 불이 잿더미가 되는 순간, 사그라드는 순간 우리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우리를 추위에 다시 내모는 것이죠. 그날 밤 베드로는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멀찍이서 뒤따라가면 안전지대, 세이프티 존이 자기 앞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당하고 있는 그 재판정에 가서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마당에 불을 쬐고 있으면 자기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안전한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거리를 좁히라고, 그 안전지대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곁에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닥불 앞에 앉아있지 말고 재판정 예수님 곁에 서야 되는 사람 아니냐, 당신. 그러나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생각한 안전한 지대, 근데 사실 그 장소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안전지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지대예요. 세이프티 존이 아니라 피어 존.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 내가 두려움 때문에 설정해 놓은 존인 것이에요.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 있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나치게 매너를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건 안전지대가 아니라 두려움의 지대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잘 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매너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들과 그래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안전지대에서 혼자 외롭게 버티다가 쓰러지고 혼자 죽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내가 멀쩡한 이미지로 어필을 했기 때문에 그가 혼자 그의 성 안에서 쓰러졌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그가 죽어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게 자기 혼자 무너져가는 것이죠. 이건 신앙도 아니고 안전함도 아닙니다. 그 두려움의 성에서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거의 이거는 탈출 수준이에요. 탈출하셔야 돼요. 저는 거의 탈출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탈출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창공을 비상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날아보겠다고 시도하다가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두 날개에 받쳐서 다시 우리를 둥지로 올려놓으실 거예요.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만의 그 두려움의 성 안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실패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면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죽이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또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거절당하는 그 상처의 아픔이 두려워서 누군가에게도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것. 그런데 나는 멀쩡하다는 이미지는 유지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두려움의 코너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미지 관리는 해야 되는데 속은 막 너무 외롭고 힘들고 지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많고. 시대가 화려하고 부유해져 갈수록 도시 문명이 첨단을 달릴수록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유린하고 다니는 거예요. 리더가 알아야 할 일곱 가지 키워드라는 책에서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세계 제1차 대전 때 미국의 전설적인 전투기 조종사 에디 리켄버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독일군과의 그 공중전에서 가장 많은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시력이 안 좋아서 파일럿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파일럿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대의 다른 보직으로 입대를 해서 그 비행기에 그 수리하는 그 리페어맨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파일럿이 됐어요. 사실은 시력도 안 좋은 사람이 파일럿을 한 겁니다. 그것도 전투기 조종사를. 근데 이 사람이 그 1차 대전 때 가장 많은 독일군 전투기를 격추시킨 영웅이 됐는데 기자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은 정말 영웅입니다. 당신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갈 때 두려움이 없나 봅니다. 그때 리켄베커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요,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용기란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렵지만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인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두려움에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 구석에 가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이고 내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왕궁에 있고 가장 화려하고 탁월한 세상의 메가시티에 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서 4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캐나다에 미국에 사람들이 꿈을 갖고 이쪽에서는 태평양 이쪽에서는 저쪽 와 너무 좋겠다. 근데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자녀들 좋은 대학 다니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벽하게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그런 안전지대가 있나요? 그런 지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언제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생각할 때 사람은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요. 포비아. 비행기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형은 비행기 공포증을 다루는 정신과 닥터예요. 그런데 일반인이든 연예인이든 이 비행기 공포증 때문에 비행기에 활주로를 달리는데 그거 세우고 멈추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폐소공포와 고소공포가 이제 짬뽕이 된 겁니다. 그거는 비행기라는 공간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저 공중에 올라갔는데 만약에 사건 사고가 난다 그러면 아웃 오브 컨트롤인 거야.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거를 묵상하면서 사람이 패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각의 각도만 관점만 조금 바꿔놓으면 95% 이상 다 치료가 됩니다. 다 치료가 돼요. 혹시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으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비행기가 두려워 온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은 공간은 자동차예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는 곳이 자동차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사람들은 차 타는 게 이제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가 두렵고 자동차가 두려운 것 같지만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건물이 무너질까봐 엘리베이터 들어가면은 혹시 멈출까봐 이 사람이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 나열한 거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을 많이 하면 다 포비아가 생겨요.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 그런 걸 두려워하십니까? 당신이 가장 죽을 확률이 높은 공간은 당신의 침대 위입니다. 눈 못 뜨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제한다는 게 과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금은 뭐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뭐 3살, 4살, 5살 우리 공중에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좋아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뭐 6살, 7살, 1학년, 2학년 공중에서 막 돌리고 등 뒤로 넘기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될수록 애들은 더 즐거워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위험해질수록 통제불능이 될수록 아이는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빠가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상황으로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 내 인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불안해서 벌벌 떠는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인생이 out of control,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네,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놀라운 기대감이 그 안에 생기게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시면서 너가 배신할 것도 알지만 그러나 믿음을 잃지는 마라.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나를 배신하고 너의 인생이 무너져서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 안전지대에 숨지 마라. 그렇게 한다고 너의 인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해라. 너가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져도 나를 신뢰하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면 안전한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은 거짓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안전하고 통제가 안 되면 불안하다는 이 두려움의 비논리적인 논리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가 큰 개를 보면 뭐 개가 그냥 조금 짖고 핥은 것뿐인데도 애가 막 울어요. 두 살, 세 살짜리 이런 애들은 뭐 큼지막한 개를 보면 웁니다. 아빠가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죠. 그러면 아빠가 이제 나를 안아줬으니까 안전지대에 있으니까 울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웁니다. 어떤 자세로 우냐면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아빠는 안 쳐다보고 개를 보면서 울어요. 개를 보면서. 아빠, 저 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이 바람과 파도에 고정되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는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순간일지라도 물 쳐다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액션 영화 보면 항상 그런 장면이 꼭 나오잖아요. 고층 빌딩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하는 상황이든지 벼랑에서
매달려 있는 사람 구조할 때 이제 구조대원이 손을 내밉니다. 근데 그 손만 봐야 되는데 낭떠러지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찔하죠. 떨어질 것 같아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구조대원의 손을 잡을 용기조차 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물 위를 걸을지라도 물을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청길 낭떠러지를 쳐다보면은 구조대원의 손 못 잡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두려움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상황은 그것보다 조금 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요소가 다 무너져도 예수님은 안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 하늘도 무너지고 땅도 꺼지는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관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 베드로의 두려움은 자기 인생의 어느 한 요소가 무너진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을 올인했던 주님이 무너진 거예요. 맥스 루케이도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분리불안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또 배설하고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들이 결핍이 될 때가 있어요. 잠시 결핍되지만 막 응애응애 울면 누가 와서 해결해줘요? 엄마가 달려와서 해결해줘요.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영역에 문제가 생기고 결핍이 생겨도 그 당장에 막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엄마가 오면 엄마가 나타나면 다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순간 엄마의 부재, 아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됩니다. 주저앉아서 꺼이꺼이 울게 되는 거죠.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당시에 많았지만 이러한 상황과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라는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 예수. 근데 어느 날 집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엄마를 체포해서 끌고 가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엄마 금방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라고 한마디 얘기도 없어요. 아이는 너무 무섭고 놀라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자, 이런 시츄에이션이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내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까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어떠한 실패의 사건, 고난의 사건을 경험하든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리불안증, 이 트라우마가 사람에게 한번 생기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 움츠러들어서 자기만의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비참해집니다. 사람이 부정적인 그 극단적 두려움에 빠지면 부정적 강화가 일어나거든요. 이번 시험 절대 망치면 안 돼, 망치면 안 돼. 그 생각하느라고 공부를 못해서 망쳐요. 근데 사람이 그 생각을 떨치지를 못하죠. 우리 사업이 기울어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이 사업 프로젝트 실패하면 안 되는데 실패하면 안 되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창의성이 나오질 않아요. 차 사고 한번 나고 나면 차 타는 거 두려운 거예요. 또 사고가 날까 봐. 또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차를 타는 게 힘들고 차를 타서 막 운전하는데도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적 강화,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의 주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의 케이지 안에 우리를 가둬두고 싶은 거예요. 너 두렵지? 여기 가만히 있어.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차 타는 거 두렵지? 차 타지 마라. 너 사업하는 거 두렵지? 사업하지 마라. 그럼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렵기 시작하면.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극약 처방을 한다면 아주 쉬운 처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는 확 죽어버리면 돼요. 심리 치료할 때도 사이코테라피스트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 그거 하나 붙잡고 벌벌벌 떨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라는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면서 이번 경기에 내가 골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반드시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긴장하고 들어가면 본인의 실력도 나오지 않아요. 내려놔야 돼요. 결과는 감독에게 맡기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 주님 당신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도 중요한 사업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을 또 실행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내 일이지만 내 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게 너무 힘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놔두고 끌려가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세요.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냥 나도 침묵해야 돼요. 막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면 나도 그 옆에서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겁니다. 죽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면 더 비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냥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점을 지나야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마라토너들이 4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워낙에 심폐기능이 좋은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뛰기 시작하면요 이 맥박수가 빨라지고 막 숨이 넘어가고 숨이 가빠지는 아주 그 포인트까지 올라가면 데스 포인트 4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4점을 지나가면 맥박이 정상 속도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4점에 이르기 전에 나 죽을 것 같아. 그리고 거기 주저앉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터널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용기는 당신이 두려워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요. 10년째, 20년째 죽을 것 같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확 죽어야 돼요. 10년째, 20년째 죽을 것 같기만 한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웃고 계시는 분들은 뭔지 알고 계세요. 저 한참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확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그냥 죽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58절에서 60절을 보면 조금 있으려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였지.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난 아니란 말이오. 한 시간쯤 지나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보니 그의 억양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당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세 번 부인했어요. 실수로 한 번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세 번 철저히 부인했어요.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녔고 수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어요. 오늘날 적잖은 크리스찬들이 한때 크리스찬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입에 풀칠을 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기 때문에 천국 문 앞에서 만날 주님보다 오늘 당장 대문 앞에서 만날 아내가 더 무섭기 때문에 오늘 당장 출근해서 사무실 앞에서 만날 사장님, 부장님이 더 무섭기 때문에 주님 여기 계십시오. 난 주님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살겠습니다. 60절 하반절에 바로 그때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닭이 울었습니다.
61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돼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가 충성을 맹세했던 주님, 내 인생을 건져주셨던 주님, 무명선수였던 나를 발굴하셔서 수제자로 키워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방금 세 번이나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그를 사랑의 눈빛으로 보고 계십니다.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3년 전에 그가 해변가에 주저앉아서 인생이 밑바닥이었을 때도 그때도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불러주셨는데 3년이 지난 지금 자신은 대단한 헌신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전히 밑바닥이에요. 더 심각한 밑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나가서 펑펑 울었다.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께 죄송하고 나 자신은 비참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져버렸어요. 차라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그냥 차라리 주님 모르고 세상에서 대충 살고 대충 타협하고 적당하게 죄짓고 적당하게 즐기며 살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이런 영적인 트라우마, 영적인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야 돼요. 터널은 주저앉으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지나가라고 있는 공간이에요. 인생의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터널 안에서 내비게이션도 안 잡히고 핸드폰 전파도 안 잡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시는구나.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그 절망하고 주저앉고 돌아나가고 결국에는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그 터널 안에서만 10년째, 20년째 지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지나가야 합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이 터널을 내가 지나가겠다. 여러분, 고난은 지나가야 합니다. 인생의 실패는 준비해서 와신상담해서 재도전해야 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키질해서 우리가 가볍게 훅 날아가 버리면 너 봤지? 너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너 스스로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지. 넌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우리를 참소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너가 날 부인하게 될 거다. 그런데 믿음을 잃지는 마라. 말씀하시면서 뭐를 얘기하셨냐면 너 정신 차리고 나면 다른 형제들을 좀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너가 실패할 걸 알지만 너가 무너질 걸 알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난 널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넌 다시 일어날 거야. 넌 다시 일어서게 될 거야. 너는 세상에 승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선생님이 좀 이상해서 애들 다 낙제하라고 어려운 시험 내는 선생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선생님이 시험을 내는 것은 학생들 실력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저는 창세기 8장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노아를 생각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 쓰러졌잖아요. 물로 다 쓸려나가고 모든 사람이 죽고 기식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그 폐허 위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요. 자기 집 짓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은 뭐 해 먹을까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돌단을 쌓고 제단을 세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처럼 광야로 쫓겨나갔지만 새벽마다 일어나서 찬양했던 다윗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폐허가 되었지만 고토로 돌아가서 열심히 예배드렸던 에스라처럼 폐허 위에서
잿더미가 된 그 잔재 위에서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베드로처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특별히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에 가인 이야기를 읽고 어떤 한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버려진 세상, 에덴이라는 완벽한 공간이 아닌 그 밖으로 쫓겨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생의 삶을 살았던 아벨이 좀 이상한 것이지, 버려진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쳤던 가인이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냐. 제가 맞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베드로의 인생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원망하고 무너지거나 자책하고 쓰러져 버리면 가룟유다나 가인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없이 울었다. 차라리 통곡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등지는 많은 냉담자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인생 포기하고 하던 일들 포기하고 관계를 포기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다시금 거기서부터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풍랑에는 바람과 그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청길랑 떨어지 아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사람들,
아직 인생에 제대로 도전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모든 거짓된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 환상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승리를 주시며 비전을 주시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일어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원수 사단을 깨뜨리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상황이 절망적이고 극단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네,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새로운 인생의 길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자녀들, 이미 세상이 너무나 탁월하고 화려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영혼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자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